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준복입니다. 이번에 늦지 않고 방송 촬영을 진행하도록 노력했어요. 뭐 이거에 되게 기쁜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지금 곤충 채집을 하러 밖에 나와 있다가 매우 많이 볼 수 있는 곤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곤충인지 아니면 그냥 이파리가 식물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상해진 건지 뭐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곤충이라는 매우 놀라운 사실. 그래서 보게 될 것은 느티나무 안에서 주로 기생을, 느티나무의 이파리 안에서 주로 기생을 하고요. 가로수로 느티나무가 막 심어져 있고 수목원 뭐 이런 데도 느티나무가 많은데 특별히 방지를 하지 않는 곳에서는 되게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곤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한번 보러 가보시죠. 네, 설명충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느티나무인데 이러한 느티나무 잎면 위쪽에 표주박 같은 모양이 있어요. 이 곤충의 이름은 외줄면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외줄면충 같은 경우는 매미 아목의 면충과에 속하는 곤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딧물, 진드기, 진딧물과 같은 곤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매미 아목에 있겠죠. 아마 그 뭐야 노린재과, 크게 노린재목 매미 아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 방식이 되게 비슷해요. 와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자세히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이파리 윗면에 이렇게 서식을 합니다. 지금 네,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서식을 하고요. 좀 더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집해 보겠습니다. 채집은 간단해요. 어차피 이파리는 살지 못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채집을 해서 여기 앉았고요. 한번 보시면은 와, 되게 많이 열려 있죠. 뭔가 궁금해하긴 했지만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느티나무 이파리에 달려있는 혹, 혹 안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죠? 와, 초점 잡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 찍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이 안에 지금 진딧물 같은 게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일단 얘네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 부화를 해서 약충이 새로운 느티나무 이파리에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섭식을 하면서 이러한 혹 같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혹부리 영감의 혹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일 정도가 지나면은 그때 이제 암컷은 새로운 느티나무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동을 한 후에 다시 흡집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알을 낳지, 다시 약충을 낳게, 알이 아니라 약충을 낳게 됩니다. 그럼 그 약충은 이 안을 똑같이 이렇게 또 혹을 똑같이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생활 방식을 지니고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도 날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저렇게 하얗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밀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크? 밀랍?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밀랍 같아요. 근데 밀랍 같은 거를 뿜어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보온 뭐 습도 유지 뭐 이런 것도 아마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아우, 초점 잘 맞아서 좋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추운 기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얘네가 알로, 암컷은 알을 낳아서 그 겨울을 보내서 다음 생을 다음 연도에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활 방식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줄면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외줄면충이라는 곤충을 알아봤고요. 보시면 되게 외관상 좀 이렇게 안 좋아. 미관상 예, 봤을 때 별로 썩 이쁘게 생기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되게 근데 생긴 게 표주박같이 생겼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설명을 남겨드린 거고, 이 외줄면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겠지만 매미아목의 그 외줄면충과예요. 그래서 면충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흡집하는 노린재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미 아목이니까 노린재과겠죠. 노린재목이겠죠. 그러니까는 흡집을 해서 이파리에 손상을 주면서 그 이파리가, 흡집한 이파리가 이렇게 안으로 표주막 모양으로 이렇게 봄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이처럼, 나무 옹이처럼 이렇게 형성을 하면은 그 안에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생활을 하고 11월에는 11월이나 10월 정도에, 추워진 계절 정도에는
알로 동면을 보내고 다시 다음 년도 4월 달에 이제 그 다시 이게 생활 순환이 도는 생활 사이클이 도는 그러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해충 같긴 하지만 결국은 미관상 해충이기 때문에, 그리고 느티나무가 저게 생겼다고 해서 아마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식물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죽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저게 있다고 해서 죽은 느티나무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충이긴 하지만 미관상 안 좋은 해충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게 살아간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곤충을 보여드렸고, 다음에는 무슨 곤충을 여러분께 보여드릴지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재밌게 시청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